반가워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 데일리백 뭐 드세요? 이 데일리백 유행에 가장 민감하고 관심이 많으시죠? 이게 옷은 막 여러 번 바꾸기 힘들어도 가방만 요즘 감성으로 좀 바꾸면 전체 스타일이 좀 힘을 받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올 하반기에 가방의 유행 흐름 딱 세 가지만 아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예쁜 코디법까지 깔끔하게 준비했습니다. 올 하반기 가방의 가장 큰 변화, 첫 번째, 사이즈가 커졌다. 기존에 즐겨 매던 데일리백이 요 정도였다면 같은 버전이 요렇게 크게 나오는 요런 것들이 요즘에 많이 보여요. 왜 미니백은 여전히 수요가 많잖아요. 귀여운 버킷 미니백이 있으면 형님 버전이 나오는 거죠, 크게. 두 번째 달라진 경향, 상반기를 강타한 포인트백 하면 누가 뭐래도 요 실버, 하반기에는 누가 뭐래도 레드. 데일리백에서 포인트 연출을 하고 싶다면 고민 안 하고 레드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백팩입니다. 올해 여자들에게 가장 워너비 가방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이게 평소 입던 대로 입었는데 가방을 백팩을 매는 순간 뭔가 조금 요즘 느낌인데 그런 힘을 주는 가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조금 커진 경향, 레드백의 포인트, 그리고 백팩, 요 달라진 경향 세 가지를 토대로 요즘 가장 예쁜 코디법들 제가 보여드릴게요. 가을 겨울이 되면 우리 브라운, 블랙, 뭐 짙은 컬러들 많이 입잖아요. 근데 이 감성 어떤가요? 너무 예쁘다? 스커트는 따뜻해 보이는 울 스커트를 H라인으로 입고 요 예쁜 메리제인 슈즈를 신었습니다. 너무 지금 예쁜 룩이니까 사실 조금 큰 사이즈로 가도 밸런스상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버킷백을 맸는데 벨트 우리 허리에 맨 것처럼 요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가방인데 저는 좀 반했어요. 심쿵? 외관에서는 광택이 있는 크랙이고 손으로 접은 듯한 느낌이 있잖아요. 요런 게 또 약간 페미닌한 감성을 주는 것 같고 이게 자연스러워요, 가방이. 뒤에서도 청바지 입고 벨트 매듯이 고리가 이렇게 있고 이거 장난 없어요. 완전 커요. 넉넉하게. 바닥은 쉐입이 잘 잡히게 단단하게 보강이 되어 있고 이 벨트 디테일은 조정을 해서 쉐입을 또 변경할 수가 있어요. 멜로리백의 꼬마 버전. 너무 귀엽죠? 여러분 이 가방 가격 메리트가 너무 있어요. 이거 정가가 23만 원대인데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가방들 최대 35% 할인을 할 거거든요. 10만 원 후반대면 살 수 있으려나? 제가 엘바테기브 메리제인 슈즈는 저희 최애 슈즈거든요. 신고 있는 거 여러분들 너무 많이 보셨죠? 요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것 같아요. 어디서도 못 본 예쁨 가득한 소녀 감성의 메리제인 슈즈인데 진짜 발레리나 슈즈 느낌이 많이 나거든요. 발은 편하게 스퀘어로 넉넉하게 되어 있고 스트랩이 매력이에요. 양말 코디할 때 더 빛이 나는 신발. 장점은 발이 쏙 바로 들어간다는 거. 들어갈 때 편안하게 양쪽에 이 밴드가 있어요. 외피는 양가죽이고 내피는 돈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바닥 보시면 홍창이거든요. 고급 신발에서 쓰는 건데 보강이 되어 나와 있어서 미끄러울 리가 없다. 이거는 정말 오래 신을 것 같은 소장가치 있는 디자인. 데일리백만큼은 유행이 조금 민감한 거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의 가장 기본은 뭔지 아세요? 내가 즐겨 입는 모든 코디에 잘 붙을 것. 그리고 기본적으로 좋은 퀄리티는 보장될 것. 그래야지 일단 기본 태가 좀 살아나는 거죠. 오늘은 제가 코트 코디를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겨울 반바지에 바이커 부츠 신고 시원한 느낌이 있는 니트를 입고 핸드메이드 코트를 포근하게 입었어요. 여기만 봤을 때는 예쁜 느낌 가득이죠. 그랬을 때는 가방을 멋있게 가도 된다. 이 가방은 엘바테기브의 레터백이에요. 제가 맨 사이즈는 라지 사이즈. 근데 사실 이 사이즈를 모두가 선호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규격 사이즈 같은 가방이랑 제가 동시에 보여드릴게요. 느낌을. 이거는 페미닌한 무드가 가득하고 이쪽으로 딱 오는 순간 멋있는 느낌이 완성되는 것 같아요. 가방이 커졌다는 거는 짐이 많은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거든요. 여러분 이 가방은 보기에도 꽤 크죠? 제가 얼굴 옆에서 보여드리면 이만하거든요. 폭에서도
장난 없어요. 널찍널찍합니다. 짐이 많아도 정리가 될 수 있게 분할이 되어 있고 지퍼로 보조 수납이 있고 이쪽에도 또 포켓으로 보조 수납이 있어요. 이 레터백의 또 숨은 예쁜 부분은 플리킬로 매칭한 체인이 있거든요. 좀 페미닌한 무드가 흐르는 것 같고 푹신푹신하게 느껴지는 플랩이 제일 매력적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그거지만 외관은 진짜 고급스럽죠. 광이 있으면서 크랙이 잡혀있는 이런 가방이 가장 스크래치 안 나면서 예쁘게 될 수 있는 가방이거든요. 고급스럽게 매기에는 딱 좋은 스타일. 데일리백의 수명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사실 좀 트렌디에 민감하게 매는 백이기 때문에 한 2년, 3년 정도 드시나요? 이 가방은 한 10년은 거뜬히 들어야 될 것 같은 가방이에요. 한치 티끌도 없는 고급 가죽, 딱 떨어지는 쉐이, 절대 유행 안 타는 사이즈, 독특하고 절제된 버클의 디자인들. 사이즈는 체크한 거는 충분히 들어가는, 그리고 옆에서 보면 사이즈감이 있거든요. 기본 데일리로 필요한 소지품들은 싹 들어갈 예정. 모든 직장 여성분들에게 1순위로 추천을 합니다. 단정하게 입어야 되는 회사 생활에서 무조건 다 붙을 것 같은 가방이에요. 요 가격대에서 이 정도 되는 가방 흔치 않거든요. 절제된 은은한 광하며 매끈한 텍스처, 투박하게 여닫이 할 수 있는 요 플랩. 이 가방은 이렇게 들었을 때 토트로 베스트 스트랩 기장인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트랜스포머가 됩니다. 버클이 딸깍. 그래서 양쪽을 이렇게 조정을 하면 제법 스트랩이 길어지는 가방이 되는데, 겨울에 우리 두꺼운 옷 입을 때 어깨에 멜 때 좀 버거울 때 있잖아요. 근데 이 정도까지 스트랩에서 여유감이 생기면 모든 착장에서 코디가 가능하겠다. 올 겨울에는 포인트백 하면 레드의 눈이 그냥 확확 가더라고요. 깜찍하고 엄청 고급스러운 레드 포인트백입니다. 외관에서 가죽의 고급스러움, 버클의 고급스러움, 절제된 디자인, 그리고 옆에서는 조금의 여유까지. 워낙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런 사이즈감으로 포인트 주는 거는 유행 없거든요. 이 레드 포인트백은 아벌백의 미니 버전이에요. 이거는 데일리로 평생 좋겠다, 이거는 데일리 포인트로 평생 좋겠다 하는 가방입니다. 미니 가방도 동일하게 끈 조절이 여기서 가능해요. 저는 스커트로 베이지 셋업을 입고 이너는 컷아웃 되어 있는 니트를 포인트로 주고 이렇게 가방을 매는 순간 절대 실패 안 합니다. 어디 가도 예쁠 스타일. 지금 제가 입은 룩 느낌이 전체적으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캐주얼을 약간 빈티지한 감성으로 입어보자 이거든요. 이거는 약간 톤에서 그런 느낌이 나는 거죠.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옛날 할머니 옷장 속에서 꺼낼 것 같은 느낌의 톤을 찾으시면 돼요. 그렇게 캐주얼 입는 게 요즘 제일 예쁘다는 거. 근데 이제 잘못 보면 너무 옛날 스타일인가, 이거는 빈티지라고 하니까 그런 느낌 들지만, 백팩을 매는 순간 요즘 좀 멋을 내는 여자구만. 아, 엘바테게 분은 고급미로는 제가 봤을 때 한국 데일리백에서 탑5 안에 듭니다. 가죽 퀄리티 좋고 쉐입 딱 떨어지고 봉제력이나 부자재나 입을 댈 게 없어요. 여기 지금 보면 보조 아웃포켓이 있는데 통통하고 귀엽죠. 그리고 여기서는 메인 포켓이 있는데 짐이 조금 넘친다 했을 때는 옆에서 유도리 있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안에는 꽤 넉넉한 수납력을 자랑하고 내부는 다 코튼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빈티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번에 엘바 테게브에서 한 요 시리즈의 가죽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냥 딱이다. 요 백팩은 트랜스포머가 가능하거든요. 여기 지금 스트랩을 둘 다 떼요. 그리고 하나만 옆에 보면 요렇게 있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하면 요렇게 쉐입이 완성이 되는 거죠. 숄더를 맸을 때 세로 쉐입으로 귀여운 가방이죠. 크로스를 매면 어디 우리 소풍 갈 때 요러고 가야 될 것 같아. 블랙이랑 브라운 두 컬러 다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
지금 클래식한 감성으로 전체 룩을 싹 맞춰봤거든요. YD로 치노 팬츠 멋있게 베이지 입고 그리고 라글란이 예쁜 니트를 이렇게 입어봤어요. 가방은 버건디가 딱 들어가니까 이제 여기서 정리가 싹 되는 느낌. 여러분 네이비랑 버건디 떼놓을 수 없는 궁합이거든요. 단단하게 딱 떨어진 렉탱글 쉐입이 가장 매력이거든요. 이건 앞뒤로 다 활용을 할 수 있는 가방인데 디자인이 완전 달라서 하나로 두 개를 가지고 있는 듯 여기서 보면 약간 페미닌하게 딱 떨어지는 깍쟁이 같은 가방 느낌이 있고 이쪽에서 보면 포켓이 이렇게 있으면서 캐주얼한 감성을 완전 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매도 이렇게 매도 어쨌거나 다 예쁘게 맬 수 있다. 그리고 스트랩을 조절해서 바디 크로스로도 맬 수 있고 숄더로도 이렇게 맬 수 있어요. 근데 이 가방 익숙하시죠? 상반기 때 제가 보여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엘바테기브 베스트셀러 가방이었어요. 수납은 꽤 되는 편. 이렇게까지 널찍하거든요. 길다랗게 많이 넣을 수 있다. 옆에서 보면 공간의 양이 보이시죠? 그리고 블록하게 아웃포켓 이렇게 탁 붙인 것 같은 이 투박한 이 디자인이 너무 절묘했다. 지퍼가 있으니까 캐주얼한 느낌이 있고 여기는 이렇게 너무너무 계산 잘하고 잘 만든 가방. 컬러가 진짜 매력적인데 버건디라고는 하지만 와인 빛깔이 많이 도는 컬러예요. 이 컬러는 레드 포인트가 나 조금 약간 두렵다 이런 분들한테는 이 정도 색감 가을 겨울에 무조건입니다. 여러분 오늘 데일리백의 변화들 그리고 요즘 예쁜 데일리백들 재밌게 보셨죠? 엘바테기브에서 이번에 기획전을 저한테 야심차게 주셨어요. 일단 W컨셉에서 20% 할인 쿠폰이 있고 지금 가방 중에는 최대 35% 할인하는 가방들이 있거든요. 마음에 드는 거 있었으면 요긴하게 잘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그리고 여러분 오늘 어떤 가방이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를 적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총 10분을 추첨해서 귀여운 키링을 드릴 거예요. 그 외에도 다양한 이벤트가 너무 많거든요. 거북이라는 애 참고해주세요. 그럼 여러분 전 이제 가볼게요. 안녕. 뿅. Lately everything's trembling. All my shelters are opening.